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산 가족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을 끝으로 상봉이 중단됐는데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길 기자입니다. 평안남도 출신 91살 길규만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홀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지난 2007년 수소문 끝에 중국에서 조카 딸을 만났지만 짧은 만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 더 키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직도 눈에 선한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동생이 이제 남동생 두 그리고 여동생 하나 있고 한데 그 이제 간절히 보고 싶지요. 88살 명상엽 할아버지도 6.25 때 인민군의 강제징용을 피해 혼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두고 온 부모 형제를 보고 싶은 마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너들 한번 만나봐서만은 소망이 간절하다. 내내 건강하고 만날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다하자. 광주 전남에서는 1,3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명 중 6명은 80살 이상의 고령자이다 보니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지난 2015년 마지막 상봉 이후 2년 반 동안 광주 전남에서만 200여 명의 이산가족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